안동시의회 일부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농업인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중복 지급과 형평성, 안동시의 재정 압박 등 논란을 불러오면서 기본소득이 수당으로 바뀌고 지급액도 조정이 되는 등 수정되었습니다. 안동시의회가 지난 18일 열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정의와 속기를 이어오는 진통 끝에 농업인의 기본소득 조례안을 수정받기로 했습니다. 농업인 기본소득이 지자체의 예산 사정과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대신 농민수당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례를 수정한 것입니다. 농업인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대신 연간 60만원인 농민수당을 100만원 선까지 확대하는 조건에서 상임위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역 정기 관계자는 단순 용어 변경이 아니라 내용이나 취지가 모두 변경된 부분이라 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동 발의한 시의원들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도 새로 받고 다른 조례안으로 새로 발의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 조례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를 이렇게 얼렁뚱땅 만드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논란이 일고 확신이 없는 조례안은 본회의 검토 보완을 거쳐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A CEO는 기본소득은 논란거리가 많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외국의 경우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되고 있다라며 농민수당은 농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를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것이 명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을 보내 입법 절차상 문제 여부를 질의했으며 답변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차 시의원들의 찬반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